봄의 마지막 날 지금 하는데 소스의 여왕 한번 보고요. 오믈렛. 빛나는 계란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황금빛 천사. 뭔가 미화가 좀 괜찮았네요. 뭐예? 딩군 좋은 소식이 있어. 며칠 전에 내가 하는 지역 환경 관련 연구에서 중대한 발견을 했어. 요점은 서쪽으로 가면 있는 빈 동굴에 몇몇 생물체를 끌어들이도록 설계하고 싶어. 얘는 관찰하고 저는 수확해서 돈을 벌어라. 과일 박쥐나 버섯. 버섯은 뭔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데 박쥐로 해볼게요 이번엔. 본인 연구 실적도 채우면서 저한테도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뭐좀 솔깃한 이야기죠. 다 지워졌나 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 가봅시다 한번 제 닭장. 그리고 이거 갖다 줄 거. 맞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여름이니까 여기 잡초 다 패서 뭐 씨앗이나 그런 잡 파밍들 다 해버립시다 이거. 여름 되면 어차피 다시 시작되죠 이거 다. 네, 싹다 밀어줍시다. BGM이 좀 큰가요? 그리고 이거 쌀은 물가에 지어 놓으면은 물을 안 줘도 된다는 거를 배웠어요. 여기 싹다 밀어주고요. 싹 밀어주고 닭장 한번 구경해 볼게요. 네, 흔한 닭장. 아, 이거 저장고도 건설해야 되는구나. 그랬었지. 그 닭도 사야 되는데. 아, 저장고 지을 걸. 저장고 짓고 이거 풀 빼면은 그 저장고에 애들 먹이 쌓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효율적인데. 초반 발전이 좀 늦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닭 얼마지? 한번 그쟤 누구야? 마니한테 한번 가봅시다. 닭 얼마에 팔고 있는지. 이건 아직 안 되고요. 아, 여름 마지막 날인데 이거 그 벨이 안 나오네요. 아, 여름이래. 봄 마지막 날인데. 마니 아줌마. 가축? 닭 800골드밖에 안 되네? 삽시다. 새 흰닭을 위한 닭장은 여기고, 이름. 뭐야, 한글 왜안 돼? 아, 되네. 네, 첫 번째 자손이라는 의미로 프로토스로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새 갈색 닭. 좋아요. 둘다 흰색이면 노잼이다 싶었는데 릴라? 저그? 아, 노잼인데 이러면 뭐하지? 닭이
그리고 세 번째 닭한 번에 풀로 채워버릴게요. 새갈색 닭 체포 체포 뽀시기. 그리고 또 흰색이겠죠? 갈색이네. 그럼 갈색 셋에 흰색 하나네요. 제모 제식이. 네 마리까지밖에 안 되나? 아, 안 되네. 그럼 지금 풀이고 이거 소모품 건초를 좀 살게요. 애들 밥이죠? 일단은 내일 줄 밥만 사고 나머지 돈은 농사에 좀 투자해 하고. 잠만. 그러면은 얘네 며칠 굶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얘네가 갈색, 얘가 흰색. 애들 밥 올려주고요. 어떡하지? 일단 고민을 하면서 토파즈 이거 팔아도 되죠? 지금 저거 팔아도 되죠? 토파즈 옛날에 한번 받친 것 같은데 쟤한테. 그리고 이거 끝났으니까 이거 로빈 도끼 갖다 주고. 내 도끼는 어디 갔냐? 내 도끼가 없네요. 내 도끼 들고 다니면서 이거 나무 좀 캐줄게요. 내도끼.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뭐야 그 뭐지 그거? 그 저장소. 네, 저장소 지을게. 로빈한테 가서 얘기 좀 할게요. 벌써 봄도 끝이 나네요. 여름에는 돈도 좀 많이 벌고 친목질도 많이 하고 그런 거좀 해야겠네요. 아, 그 전에 이거부터 주고 여기까지 와서 줘야 되는구나. 내 도끼를 찾았구나. 다른 도끼 쓰다가 발가락을 잃을 뻔했잖아. 아무튼 클리어. 그리고 건물. 잠깐만. 집 업그리 만골드. 이거 닭장은 지었고 외양간 6000. 우물 지금 필요 없고 이거 지어야죠. 점토 필요하네. 점토랑 구리 2개. 아, 이거 진짜 키우고 싶다. 아무튼 점토랑 구리 2개 들고 와서 이거부터 맡깁시다. 또지 맘대로 문 닫기 전에 빨리 갔다가 저거 의뢰 좀 할게요. 지금 닭을 키우려면 저거 빨리 해서 애들 먹이 수급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될것 같아요. 또 주점마트 가네. 사람 뭐 회원권 있나 보지? 아무튼 저 사람은 약간 술꾼인 것 같죠? 이게 맨날 술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정동석 애매 애매. 아, 좀 이런 거 나오면 좋겠는데. 애매가 아니라 완전 꽝이네요. 이거 건터한테 한번 바쳐봅시다. 드워프 두루마리.
어, 보상이다. 과연 보상은, 어? 여름 작물? 스타프루트 씨앗? 좋아요. 아, 이제 이것도 봄 지나가면 못 죽겠네요. 아, 여름에는 농사를 좀 종류별로 다 짓되 계획적으로 좀 지읍시다. 아, 여기가 아니고 구리주게 까먹지 말고. 이게 다른 걸 하다가 막 이동하다 보면은 다른 게 보이면 또 그걸 하다 보면 또 까먹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는 게 있으면 모자라네. 이거 돌리면은 얼마나 걸리죠? 하려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맨날 까먹죠? 용광로, 구리광석이랑 돌. 이거를 몇개 지어서. 광석 좀 빨리빨리 돌릴게요. 아, 여기 좀 애매한데. 얘도 앞으로 땡깁시다, 이따가. 이거 바로 먹고, 얘 앞으로 땡기고, 다 넣고, 이거 다섯 개 됐으니까, 바로 로빈한테 갑니다. 로빈한테 가서, 저거. 건초 그 뭐야 저장고 의뢰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남은 기력은 저기 남쪽 숲 내려가가지고 거기 나무 같은 거싹다 베어오고 뭐 채집할 거 채집하고 합시다. 봄의 마지막이니까요. 이거를 지어야 되죠. 저장고는 여기다 지을게요. 어차피 여기 길도 없으니까. 저길 뚫고 나면은 나중에 이동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저장고도 맡겼고. 이 아씨는 좀 뭔가 마음을 닫고 살긴 하는데, 이렇게 사소한 선물도 좋아하는 거 보면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막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고 해서 그렇게 막 마음을 닫고 사는 그런 컨셉인 것 같죠? 근데 스타듀밸리도 이렇게 맨날 같은 NPC들만 있지 말고 막 새로운 손님도 찾아오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너무 큰 욕심인가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누나 또 뭐해 여기서.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구나. 일요일에 집안일도 쉬나 보네요. 뭘 그만둬 비켜. 아, 얘네 뭐 주면 별론데. 안녕하세요. 사실 자꾸 보다 보면은 했던 말만 또 하자, 계속. 그나저나, 이제, 누구 공략하지? 페니? 레아는 저번에 해봐서 좀 그렇고. 아, 애매하네. 누구 하나 골라다가 막 선물 공세 좀 해서 친해지고 막 그래야 좋은데. 조개랑 이쪽에 왠지 산호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은 꽝이고요. 꽝이죠? 없죠. 은 꽝이고 다시 가서 숲을 털러 갑시다. 이번 봄은 그냥 첫 시작답게 그냥 저냥 기본 틀을
본 느낌이고요. 이제 다음 계절인 여름부터는 계획적인 농사를 통해서 적당한 돈을 모으고, 이미 털었나? 집 확장도 하고. 왜 이렇게 쌀쌀맞아, 얘는? 아무튼 그런 거 하도록 할게요. 아마 여름 플레이도 봄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레벨업도 하고 도구 업그레이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조금은 다른 이벤트가 생기겠죠? 이번에 뭐 짓느라고 나무 좀 많이 썼으니까 나무 좀 캐고. 이거 점토 이제 좀잘 아껴 놓읍시다. 생각보다 점토가 어디서 막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또 필요할 때는 또 많이 필요하죠. 아까 저장소 지을 때도 필요했고, 뭐 여러모로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오, 벌레 소리. 소리 너무 좋죠? 통통 소리. 어떻게 진짜 이런 음향을 만들었지? 이것까지만 캐고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좋아요. 캐고 이제 집에 가서요. 아, 채집을 좀 많이 못하긴 했는데, 항상 뭐 모든 게 만족스러울 순 없으니까요. 이번 봄은 이렇게 만족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템들 정리 좀싹다 해주고. 어제 말한 것처럼 이거 상자 계절별로 운용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럼 이게 봄이었으니까 여름 건 여기다 놓고 쓸게요. 이제 이거는 여름이에요, 여름. 봄은 여기서 끝이고요. 여기서 봄 씨앗이 이거 봄이고, 이건 여름. 얘는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거니까 봄에만 쓸수 있는 걸 여기다 넣을게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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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봄 이렇게 마무리. 그리고 여름. 씨앗? 아, 이거 씨앗은 여기다 둘게요, 이거. 공용이니까. 그리고 잠. 응? 뭐야? 돈 빵원이라 아무것도 안 나온 건가? 내일 화창. 농경 꿀팁. 호분 줄기가 자라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 자라고 나면 매일 수확 가능. 오. 그리고 이거 씨앗도 잘 챙겨주고요.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필수 장비 챙겨주고. 오, 여름. 네, 봄 작물들은 다 죽었네요. 여기 뒤에는 그게 없나? 여기 뒤에는 이거 안 해놨나요, 제가? 저거 뭐지? 저거 불, 횃불? 이거 풀은 이거 다 지어지면은 배울게요. 오, BGM 뭐야? 왜 이렇게 밝아?
여름이라고 뭐 별거 달라진 거 없네요. 돌좀 자라고. 예,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캐갑시다. 뭐 특별할 건 없네요.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5,000원어치 씨앗을 사러 가도록 할게요. 여름 채집물 뭐 없나? 뭐 없네. 1일에는 뭐안 나오나 보죠? 어우, 뭐야, BGM. 왜 이렇게 밝아? 그리고 여름 달력 한번 봅시다. 여름 달력. 곧 제스 생일, 루아우 축제, 달빛 해파리의 춤 축제. 특별히 막 공략해야 될 만한 여자는 없네요. 가자미. 언제 구할진 모르지만 일단 받아놓고요. 여름 쓰레기통도 꽝이네요. 아, 9시에 문 여는구나. 아, 그러면 이거 홈이라도, 그 홈이지라도 해놓을걸. 시간 좀만 때우고 땡치면 바로 들어갑시다. 땡. 뭐야, 나보다 먼저 와있어? 멜론씨야 9개 있고요. 수확한 후에도 계속 작물이 생산됩니다. 이게 되게 꿀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다 9개씩 할까? 일단은 다 9개씩 사보고. 얘도 수확한 후에 계속이네. 이런 게 되게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밀, 무, 양귀비. 양귀비? 여기는 양귀비가 합법인가 보죠? 여름 별꽃, 홉. 어, 잠만. 가능? 아! 해바라기 못 샀다. 뭐야, 감자를 파네? 뭐야, 이거. 아, 해바라기 못 샀네. 심지어 옥수수 8개. 그러면 어쩌 집 다 팔았네? 아, 하나 팔라 했는데? 아, 이거 하나만 팔고 해바라기 사볼라 했는데 창조소네? 아, 아, 돈 많이 날렸네. 이거 비싸던데. 아, 이놈의 욕심. 해바라기야 내일 사면 되는데. 아, 하여간 욕심 때문에. 지,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네요. 9개씩이니까 3-3으로 지을까? 여기서 수확한 후에 작물이 계속 생산되는 걸 모아봅시다. 얘는 아니고 얘 생산. 아, 이거 호, 아, 개꿀인데 저거. 얘도 생산인데 여름 혹은 가을이죠. 얘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까지 이어지는 친구. 그럼 얘를 좀 많이 심을까요? 가을에 돈 안 쓰고 돈만 벌게? 우선은, 아, 이 8개씩 살 걸 그랬나, 이렇게 8개? 아, 이렇게 할 걸 8개씩. 그리고 고추 심고. 옥수수는, 아, 이건 잘 심어야 되는데. 이건 가을까지 이어지죠?
그냥 이렇게 심으면 되겠지? 여기에 홉을 짚고 이제 나머지 스타우르츠 얘도 좀 소중하게 기르고 다 8개씩 심읍시다. 8개 얘도 늘어지네요. 여름이라 더운가? 이게 양귀비였나? 여름별꽃이네. 여름별꽃 양귀비. 아 이거 무다. 무죠? 이렇게 양귀비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양귀비. 양귀비 하면 다시 만나가 아니네. 블루베리랑 멜론. 블루베리. 심어주고 멜론. 여기다 심을게요. 여기다. 참 9개인데. 아 여기 9칸이 안되네. 너 나와 그러면. 아 설마 여기 안됨? 아 괜히 나오라 했네. 그래서 여기다가 멜론 싹 심어주고 이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다 한 개씩 나온 거는 다시 가서 환불하고 아까 못 산 해바라기나 사올게요. 아 홉에서 창조 손해 봐가지고. 예. 아 이것도 엄청 손해네. 그래도 저는 항상 첫 해, 첫 계절, 첫 농사는 이 모든 작물 하나씩 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좀 손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손해 좀 보고 이거 해바라기 하나하나네. 이거라도 심읍시다. 레아랑 인사해주고. 과일 냄새가 많이 나나보네요. 여름이라. 잠만 물 줘야 되는데. 괜찮나? 이거 기려? 벌레 소리. 벌레 소리 극혐. 이 물 다 줄 수 있을까? 농사 너무 크게 버렸나요? 근데 이번에 돈 좀 땡겨야 되는데. 벌레 소리 극혐이다 진짜. 벌레 소리. 여기서 물 떠오고. 저 저장소는 좀 크기가 작으니까 금방 되겠죠? 쟤도 뭐 이틀씩 걸리나? 물 다 줄 수 있을까? 가능이다.
기력 가능이네요. 여름에도 낚시 한판 때려야 될 텐데. 탈진? 아직 괜찮아요. 오, 물 다 줬다. 오, 벌레 소리. 그럼 이제 공용 씨앗도 있구나. 이것도 하나 물 주기 귀찮다. 이건 다음에 한 번에 모아서 심읍시다. 저것도 한 번에 모아 심으니까 좀 나름대로 이쁘더라고요. 이제 뭐좀 돈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좀 미관이나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잠만, 얘네 밥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먹는구나. 얘들 하트나 띄워주고. 여름 채집물 같은 거뭐안 나왔나? 뭐안 나왔네. 뭐 없네요. 모자장수 일 열심히 하네. 나밖에 사러 온 사람도 없지 않나? 내가 하나도 안 샀는데 아직. 이 밀짚 모자가 너무 이뻐서 다른 모자 살 그런 욕심이 안 생기네요. 뭐가 없구나. 그러면 첫 여름은 그냥 빠르게 자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이제 물 주고 낚시든 광산이든 뭐 그런 거 해서 그냥 평상시에 루틴대로 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슬슬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지게 선물도 많이 뿌리도록 하고 얘네도 잘 키워서 계란 모아서 부자 됩시다. 그 계란을 이거 마요네즈 기계 해야 되는데 땅에 수정이 없네. 그 역시 광산인가? 그러면 오늘은 그냥 일찍 자도록 할게요. 내일 날씨는 맑음이었고 이거는 제철 작물. 그래서 잠을 잡니다.